먼저 사과하는 쪽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. 그죠? 예, 예. 이거 사과하면 안 되는 거죠. 사과하면 안 되는 겁니다, 이거는.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분 전환을 시켜가지고 좀 편하게 가려고 시간을 벌 수는 있는 거죠. 기분 전환을 해주는 방법은 되지만 내가 잘못했다 하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. 잘못했다, 이것 때문에 상대를 잘못을 한 것을 상대 거를 그냥 굳게 만드는 거거든요. 잘한 건 줄 알고, 알겠꿈. 이래서 조금만, 요걸 내가 그러면 이제 요 약점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. 상대가. 잘못했다 한 거를 약점 삼아서 이걸 굳혀버린다고. 그럼 다음에 좀 해난 일 갖고도 이렇게 하면 또 이거로 달라듭니다. 왜? 나는 잘못이 없는데 지는 맨날 잘못하거든요. 잘못이 아닌 걸 갖고 사과를 하고 나면 정확하게 내가 그 이제 작은 것 때문에 큰 걸 또 맞게 돼요. 그래서 그런 짓은 안 하는 거라. 분위기를 이래 잡아서 우리가 시간이 번다라는 것은 분위기를 이렇게 해서 시간이 우리가 또 좋게 지내면서 뭔가가 또 이렇게 그 잘못도 또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틈을 갖는 것이지 사과는 안 됩니다. 사과는 하면 안 돼. 사과는 내가 잘못이라는 것을 깨우치고 나서 사과를 해야지 되는 거지. 잘못이 있지 않는데 사과하는 짓은 안 되는 짓을 한 겁니다. 그렇게 한 것이 정확하게 내가 얻어맞아요. 예를 하나 들게요. 부부끼리의 삶에서 조금 무슨 일이 있으니까 남편이 유한 사람이야. 유한 사람이라 가지고 부인이 막 시계 이래 나오니까 아이고 뭐 마시길라고 아이고 여보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어요 한 끼는. 그러면 잘못했다고 그러면 이렇게 각서 써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. 야 알았대. 각서 써줬어요. 탁 모아놓습니다 이거. 그러면 또 이렇게 한 몇 개월 가면 또 싸워요 이게. 분명히 또 싸웁니다 이 집안은. 그래, 이거는 각서 집안이거든. 그래갖고, 이 각서 쓸 일이 자꾸 생겨요. 한 번 써주면 계속 써줄 일이 생기게 돼가 있어요. 그럼 전에 받았으니까 또 받아요. 그래서 이 집안이 각서 집안이 되는 거야. 그래서 이래 보니까 한, 뭐, 십몇 년 됐어요. 하니까 이런 각서를 많이 받아놨단 말이죠. 나중에 이혼하게 됩니다. 이혼하게 되는데, 나는, 무마시키려고 계속 각서도 써주고 미안하다 그러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했단 말이죠. 이걸 전부 다 녹음도 해놓고 각서도 받아놨으니까 나중에 이혼할 때 누가 유리할 것 같아요? 각서를 잔뜩 가져가갖고요 깡패라고 이럴 때마다 내가 각서를 받아놨다고 이렇게 하면요 할 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. 쥐는 아무것도 안 받아놨지. 이건 다 받아놨지. 그러면 네가 잘못했다 했잖아 라는 거죠. 그리고 전화 멘트도 이래가고 요새는 전화로 하니까 문자로 받고 여보 미안해 해놨잖아요. 이거 전부 다 빼면 다 나와요 이게. 딱 해갖고 똥보여갖고 갖다 쓰여 올리면 정확하게 내가 바라는 대로 유리하게 돌아가거든요. 그러니까 남편은 좋으려고 자꾸 했다고 하는 게 이거를 내놔버리면 나는 때리 죽일 놈이 되는 거라. 여자를 왜 이렇게 괴롭힌 놈 이래 돼. 아이 낳고 이제 소용없어요. 그 가슴을 친다 이래가 또. 사슴 아프게. 소용없어. 내가 그는 아닌 짓을 한 거를 내가 받아요. 정확하게 받습니다 이거는. 아닌 짓은 하면 안 돼. 에? 사람이 비굴해도 안 되고, 엉거슬쩍 넘어가도 안 되고, 요런 거는 남겨놓고 언젠가 이거는 바로 해야 되겠다라는 걸 가지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라.